네,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전 세계 크루즈 관광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주는 올해 300항차 이상의 크루즈 기항이 예정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항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크루즈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제주 크루즈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동북아시아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는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제주 크루즈 관광,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김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천여 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가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들어옵니다. 크루즈가 기항하자 승객들이 줄지어 내리고 선착장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 1km가량의 거리를 무빙워크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긴 이동 이후 크루즈 터미널에서 입국 절차를 모두 마쳤지만 곧바로 관광에 나서지 못합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버스와 택시가 뒤엉켜 교통 혼잡이 빚어지면서 탑승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한 겁니다. 크루즈 한 척당 일반적으로 버스 120대가 배치되는데 강정 터미널에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수는 50여 대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크루즈에서 내린 뒤 버스에 오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최대 3시간. 출국 심사까지 감안하면 크루즈가 제주에 기항하는 8시간 가운데 절반이 승하선과 입출국에 소요된 셈입니다. 짧은 관광 시간으로 인해 여행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는 평균 두 곳에서 많아야 세 곳. 여유로운 관광을 기대했던 여행객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정항에는 10만 톤 이상 대형 크루즈만 입항이 가능한데 주변 인프라가 없다시피 해 관광을 위해서 차량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시내 면세점이라도 갔다 오려면 이동에만 왕복 2시간이 추가로 소요돼 이곳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사이에선 돈쓸 시간이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촉박한 체류 시간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경제 파급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강정항에 무인자동 출입국 심사대 설치를 지원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과 선박에서 이중으로 이뤄지고 있는 출국 보안 검색을 터미널에선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출입국 심사 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의 수용력과 주변 관광 인프라 보완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